오늘은요,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기 위해서 지금 설악산에 도착했는데요. 공룡능선은 자체 아름다움이 이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룡의 귀가 특별 연상시키듯 펌봉이 줄기차게 솟아 이어져 있는 설악산 최대 암무에서 산행하는 일을 압도하러 남는 것입니다. 공룡능선은 중요한 암봉들이 넘트리마듯 사각한 모이들로 예설악과 예설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는데요. 코스는 기선대에서 마등역, 공룡능선, 그 다음에 천불동 계곡 서거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좀 장시간, 한 20km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대청봉하고요, 마등역 갈림길에 지금 왔습니다. 저희들은 마등역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야간 트리핑은요, 잠깐 한순간 보면은 바로 헤매게 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야간 산행에는 꼭 준비하실 수 있던 헤드램프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전등은 스틸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스틱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쪽 코스는 상당히 경사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계단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번 마등이 상거렸어요. 일출을 보고 공룡능선을 타러 갑니다. 이곳은 벌써 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오늘은요 시야가 무척이나 아주 좋습니다. 왼쪽 능선으로는 세존봉 멀리 지금 석초가 선명히 보이고 있고요. 공룡능선은요 마등령에서부터 해운과 개피소 앞 은어의 권위까지의 능선 구간을 가리킵니다. 나암봉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암봉의 명칭은요 불교의 수호신인 나안을 나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금세봉이 아주 멋지게 아주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아, 내려가시기도 힘든 것 같아요. 아, 내려서면요. 내려서면요. 바로 또 밧줄입니다. 멀리. 저 우산바위도 지금 가만히 타고 있습니다. 아휴, 내려가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아, 제가 제일 높은데 1275. 넓게 내려가니까 또 힘들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멀리요? 네. 중청 대초봉이 지금 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락내락이네요, 이거.
어디다 들였는지 아주 예술입니다. 멀리 대천과 중천이 또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또 들어가서 잠깐 사진 찍으시면 아주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오르락 내려 계속 갑니다. 아주 쉽지가 않겠지요. 아, 자꾸 뒤돌아보기 합니다. 앞에도 좋고요, 뒤돌아보면 더 좋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저 멀리 또 헤글리가 날고 있네요. 아, 지금 나무도 멋지네요. 와세요, 멋져 보여요 아주. 아, 저희도 해운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반갑습니다. 이야, 멋진 것도 구경을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마치 막 흘러내리듯이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룡 등산은요, 웬만한 체력 가지고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서는 보면 너무나 좋은데요. 이게 계속 우르락 내려가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생겼네. 곧 흘러내리네. 도저히 못 내가 있는데 계속 뒤돌아 봐야지, 앞에 봐야지. 좀 큰일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이제 내려갈 때가 됐겠죠. 아, 빨간 아주 보석입니다. 신선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고사목이 지금 쓰여져서 요새 터는 지금 간문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신선봉, 예, 네, 고갯길 이제 마지막 길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벌써 지금 문이 다 내렸어요. 1275번, 마등령, 세존봉, 보험봉, 이선대, 장군봉까지, 아, 말 그대로 한눈에서 아주 조망이 됩니다. 앞에가 대청봉, 중청봉, 서청봉, 깃대기청봉, 영화장성, 사봉능선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신 분도 계시네. 대피서로 이제 내려갑니다.
해안과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요.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